COD 바로 할게요. 앞에서 이제 BOD는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면 이거야말로 이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COD는 보세요. BOD의 정의는 호기성 미생물이 수중에 있는 유기물을 뭐 할 때? 산화 분해할 때 누가 해요? 주체가? 호기성 미생물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COD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약품을 넣는 거예요. 그 유기물을 잡아먹는 게 아까 호기성 미생물이 잡아먹으면서 물속에 산소를 소비하는 거다라고 하면 물속에 유기물이 많은 만큼 그 유기물을 없애기 위해서 산화제를 넣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적 산화제를 이용해서 산화를 시켜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까는 미생물이 산소를 많이 쓰면 유기물이 많은 거라고 그랬죠. 얘는 산화제가 많이 들어가면은 유기물이 많은 거로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순위의 유기물을 화학적 산화제를 이용하여 산화분해할 때 보세요. 소비하는 게 누구예요? 산소예요? 아니잖아요. 소비하는 누구? 산화제의 양이에요. 산화제가 소비가 되는 거고 그거를 제목을 보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면 그러니까 얘가 산화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산화제가 아니라 산소라면 도대체 얼만큼의 산소랑 똑같을까라는 것으로 값을 환산한 값이에요. 수학적으로 환산한 거. 원래는 COD를 할 때에는 산화제가 소비되는 거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 그것을 산소라면 얼마 정도 될까? 상당량으로 환산한 값을 우리가 COD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하는 산화제의 양을 산소의 양으로 환산한 값으로 표현을 하고 ppm으로 쓰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표시. 자, COD를 표시할 때는 ppm으로 표시해요.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밀하게는 ppm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표시를 할 때에는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칠판 보시면은 COD의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수중에 있는 유기물을 누가? 화학적 산화제를 이용하여 산화 분해할 때 소비하는 누구의 양을?